이 영상의 시작에 앞서 주의 상황을 드리자면, 이번 영상은 미호 피부분들한테 있어서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미호의 설정부터 왜 안티가 많은지와 그래도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안티 설명에 불쾌감을 느끼시다 보면 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本田美桜15歳。明るい笑顔は誰にも負けないのと、いつでも元気いっぱいなところがポイントです。 혼다 미호는 신데렐라 걸즈의 패션 타입을 담당하는 아이돌입니다. 미호 또한 아이마스 시리즈의 노랑답게 원조 노랑인 위키한테서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등 기본적인 신체 조건을 위키한테서 가지고 온 캐릭터이며, 밝고 활기찬 성격 덕에 체육계 바보 캐릭터로 보일 법한 이미지지만 학업 우수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기믹의 캐릭터입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차며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이끌려고 하며 일할 때 별로 긴장도 하지 않는 슈퍼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차 총선 이후에 나온 스페셜 에피소드에서는 웬일로 긴장을 했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 내에서 항상 밝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인지 미호의 성우인 타라 사유리 씨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확정되자 인터뷰로 하신 말씀이 미호가 화내는 모습이나 우는 모습이 나왔으면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친성이 좋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친해지기 쉬운 캐릭터성에 걸맞게 많은 아이돌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것과 동시에 아이돌들과 관계도 좋습니다. 요컨대 본가에서 푸타미 안미 마미 자매가 했던 역할을 신데마스에서는 미호가 소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별명 중에서는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붙인 것도 있지만 2차 창작과의 교류가 활발한 아이마스답게 팬들 사이에서 패자가 되던 별명이 미호의 언급을 통해 공식화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시부야 린의 별명이 시부린으로 린의 별명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공식화되기도 했으며 애니메이션 내에서도 미호가 린한테 붙여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미호는 보통 무난히 인기가 좋은 타입별 대표 캐릭터라는 명제에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안티증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이돌 마스터 갤러리에서는 미호의 혐오는 상당히 유명하고 루리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벤트 등에 미호가 나타나면 한탄하는 게시글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커뮤니티는 민벤이 유일합니다. 본래 데레마스를 서비스하는 국가인 일본에서는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몇몇 쓰레에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며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면 혼다, 혼다씨 혹은 그 녀석 정도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미호의 안티증이 두터운 이유 또한 다양한데 수많은 이유 중 심각한 이유만 골라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서의 행적. 애니메이션의 첫 등장은 밝고 활기차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며 애니메이션의 설정 또한 원작의 설정 그대로 학교에서 인기가 좋고 성적도 우수한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호의 태도는 5화 시점까지도 자신이 아이돌이 되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외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3화에서 함께 레슨을 받으러 온 미카를 보면서 조가사키 미카라고 하다가 뒤늦게 C라고 존칭을 덧붙이는데 이는 미카가 TV에서 보던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돌로서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데뷔 소식도 학교 친구들에게 떠벌리면서 정작 응원을 받을 입장인 자신이 응원 도구를 만들자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미호는 우지키와 달리 정규적인 아이돌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아이돌로서 프로로서 의식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3화 라이브 씬에서 우즈키, 린에 비해서 특히나 심하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도 TV에서 항상 봐온 아이돌들이 받는 무대 뒤편의 긴장감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로서의 부담이 더해진 결과 결국 이 문제는 6화에서 크게 터져버리고 맙니다. 뉴 제네레이션즈의 리더로 발탁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들뜬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 친구들까지도 모두 부르고 라이브 관객들이 상점가를 가득 채워 방해가 되지 않겠냐며 걱정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마의 라이브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관객에 크게 당황하여 무대 위에서 미소를 보이지 못했고 무대가 끝난 뒤에는 프로듀서에게 관객이 엄청 적잖아 하고 화를 내고 그에 대해 프로듀서가 당연한 결과라고 대꾸하자 충격을 받고 내가 리더라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홧김에 아이돌을 그만두겠다면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미호의 행동에 대해 시청자들의 반응은 크게 미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와 프로듀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오해를 낳았다고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 프로듀서는 한번 자신이 프로듀스한 아이돌들이 그만둔 것 때문에 지금의 아이돌들과의 선을 긋고 있으며 본인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좋지 못해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팬들의 공감에는 미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가 가장 공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혼다 미호는 오디션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예 아이돌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린이 이러면 차라리 뭘 몰랐던 초짜가 그랬으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겠지만 미호의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번 아이돌 오디션을 보았을 테고 무작정 오디션 일정만 보고 냅다 들어가서 혼다 미호 아이돌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대포 캐릭터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다른 아이돌들의 영상이나 무대를 보면서 연습을 한다거나 아이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터인데 그런 사람이 첫 무대에 관객이 적다고 한 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후 우즈키 소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듀서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호랑 린이랑 잘 이야기해서 일이 잘 풀리고 미호도 제대로 된 활동과 성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탈주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커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의 미호하면 이것만 기억하는 팬들이 또한 적지 않았으며 대부분 대라 애니로 입문한 팬들 또한 이 사건이 기억에 가장 남는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운영사 측의 푸시와 팬들의 왜곡된 찬양. 총선거가 7회차를 거친 현재 시점에서 안티 숫자를 지수한 꼴로 끌어올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미호는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비인기 캐릭터였다가 운영 측의 본격적인 푸시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 푸시로는 총선 기간 두 번이나 가차 푸시로 이뤄진 것, 총선 앨범에 들어가는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선 앨범에 참가시키는 것, 애니메이션 푸시 등이 있습니다. 일명 신호등으로 불리는 게임 대표 캐릭터라서 이런 푸시가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데레라지 멤버에도 알 수 있듯 초기에는 뉴제네에 딱히 푸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영사 측에서 작정하고 뉴제네를 밀어주니 그만큼 반감을 가지는 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부터 데레마스를 즐겨온 유저들이 이 경우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레 애니 입굴에서는 린이 크로네의 참여를 위해 우즈키의 멘탈이 무너지고 덕분에 미호는 유태해진 뉴제네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이걸 들어 린, 우즈키를 비하하고 미호를 치켜세우는 악질 팬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티도 많이 캐릭터지만 안티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방영 이후 신데렐라 시리즈의 팬덤이 거대화되면서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미호가 좋아졌다라는 신규 팬도 분명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시가 지금 보는 그래프로 이 그래프는 니코니코 대박가에 등록된 동영상의 숫자 비교 그래프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영 전엔 안주가 느렸던 인기를 떠올려보면 현재 미호는 그렇게까지 안습은 아닌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은 1쿨 이후에 2쿨의 미호의 성장 덕분인데요. 1쿨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2쿨에 들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정신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고 또 그런 과정을 비중있게 다루어주는 등 애니판 미호는 확실하게 제작진이 신경쓰는 캐릭터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호의 성장이 잘 묘사된 편으로는 21화 극장편으로 미호는 두 번의 갈등을 거치고 완전히 성장한 최종 형태로 묘사됩니다. 22화에서는 혼자 대기하는 시부린이나 긴장하는 카렌, 나오의 긴장을 풀어줄 땐 버진과의 연극적인 언행으로 의사전달력을 높이기도 하고 이외에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상황일수록 주변 공기를 읽거나 눈치를 본 이후 행동을 고르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연극으로 인한 성장 전후 행동 양상이 가장 뚜렷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극전 미호만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이후 언행에 때론 어색함을 느낄 정도라고 하네요.
미호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파라 사유리씨로 소속사는 파를 프로듀스 소속입니다. 2010년에 아스미카나, 에노키 아즈사와 함께 리스프라는 성우 유닛 이론이었지만 아스미카나가 활동에 부담을 계속 토로했기에 결국 2011년에 해산한 과거가 있습니다. 리스프 자체가 워낙 큰 흑역사이다 보니 성우 캐리어가 끝장날지도 모를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몰렸으나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혼다 미우 역으로 캐스팅되어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션 시기는 2012년 11월이며 혼다 미우와 함께 더불어 오로보시 키라리 역의 오디션을 보았지만 밝고 열정적인 느낌이 잘 맞는 혼다 미우로서 최종적으로 발탁되게 되십니다. 준수한 가창력의 소유자로 다른 두 타이틀 히로인 성우들의 개성적인 색깔에 뒤지지 않을 훌륭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엔 곡을 끝까지 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기량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최근에 본인의 색깔을 뚜렷이 가지기 시작하며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캐릭터의 첫 싱글곡 사회계의 별은 처음 녹음할 때만 해도 실력 부족으로 며칠에 걸쳐서 몇 번이나 나누어 수록했던 에피소드가 있는 하라 사유라시지만 꾸준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큰 발전을 보이는 성우 중 한 명입니다. 해당 곡의 작곡가는 직접 라이브를 관람한 뒤 사유리 씨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며 그 땀과 그 노력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흔히 아이돌 마스터의 곡 수록에 있어 음정키가 높아 고생하는 성우가 많은 반면 사유라 씨는 기본적인 발성 음역대가 높아 오히려 키를 올려서 녹음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사운드팀이 요구하는 아이돌다운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가장 정석적으로 잘 표현했기에 유닛곡, 전체곡 등을 수록할 때 제작진이 다른 성우들에게 기준삼아 들려주는 간호금 중 다수가 하라 사유리 씨일 것인 것을 경우가 많으며 765 올스타즈의 핵심 멤버이자 시리즈 선배인 키사라기 치라 역의 이마이 아사미 씨는 사유리 씨를 무대에서 가장 아이돌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 마스터 후배 성우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후의 담당 솔로곡으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15탄의 세계의 별,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탄 튤립의 스텝이 있습니다. 세계의 별은 보통 뉴 제네레이션즈 멤버인 자신과 우즈키, 린, 셋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때문인지 만화 단행본이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 제네레이션에서는 유젠의 3인방이 세계의 별을 부르는 장면을 중요한 장면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곡이 전체적으로 빠른 데다가 도중에 숨 고를 시간도 없기에 실제로 부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 담당 성우인 사유리 씨는 이 곡을 안무까지 하면서 부르십니다. 곡 자체도 좋지만 사유라 씨의 이런 열창도 곡의 인기에 큰 한몫을 한 셈이죠. 또한 비코 등에서 2014년 12월부터 15년 2월까지 실시한 제1회 아이마스 악곡 총선거에서는 신데렐라 걸즈 곡 중에선 1위를 달성했으며 전체 순위에선 6위를 기록했으며 윌리마스의 바바코노미의 솔로곡 리어와 함께 쟁쟁한 본가 음악들과의 비교에도 10위권 안에 들며 꿀리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회 총선거에서는 마스터피스를 제외한 모든 곡을 제치며 2위를 기록한 전적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아이돌 마스터의 모든 솔로곡 중에서 최고 순위를 달성하는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돌 혼다 미호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 위키나 커뮤니티를 돌려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며 제가 여태 영상을 만들면서도 조사한 아이돌 중에서 이걸 해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눈에 띄게 많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그만큼 많다 보니 자칫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좋은 쪽 이야기는 담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걸리는 게 있는 아이구나 하는 정보만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미호가 어떤 아이고 어떤 설정과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미호의 안티가 아닌 한 명의 팬으로서 객관적으로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